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아주 잊었던 음식인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이게 예. 감태라고 하는데 예. 제가 어릴 때는 감태라는 이름을 자체를 모르고 엄마들이 이거 이 음식 하는 거는 통영 지방에는 파래 이런 파래가 없어요. 없고 전라도 저쪽으로 예. 저쪽으로 가면 엄마가 어디 부탁을 해서 이걸 사가지 와 파래를.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나 하면 된장에다 넣어놨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어 기억나고 그래서 이걸 아주 잊었던 음식인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예. 아 그럼 통영에서는 이런 게 안 나고 없어요. 파래가 없어. 그래 엄마들이 저 먼 데까지 가서 부탁을 해서 장날 되면 장사꾼들이 전라도 가서도 뭘 떼오잖아요. 그럴 때 떼오면 이걸 사가지고 반찬을 했는 거예요. 아. 예, 예. 통영에 원래 어떤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? 예, 예. 아닌데 엄마들이 저 구해다가 해먹이는 거. 근데 이거는 매생이 같이 그러네. 예, 매생이 같이인데 매생이하고는 다를 것 같아. 옛날에는 엄마들이 된장에다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어느 시기가 가면 한 달이나 지내면 이 된장 물이 스며들어서 이게 맛있게 되는데 요즘은 내가 생각하면 요즘은 이게 멸치 육수 내는 보재기들이 시장에 팔거든요. 네. 이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된장 단지에 넣으면 깨끗하고 꺼내기도 쉽고 그것만 여기 그냥 하면 이 파래에 다 묻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서 이걸 도가지에 넣어서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깨끗할 것 같아. 카페 같네요. 카페. 감태래 감태. 시장 가니까 이걸 팔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샀습니다. 이걸 넣고 된장을 여기다가 듬뿍 파는 것보다는 이 된장이 좀 습기가 있잖아요. 완전히 된장은 뒤덮네요? 예, 덮어야 이게 마르니까 이 덮어야 예. 시간이 가면 이게 조금씩 스며들거든요. 이거만 하자. 다른 통에 좀 해놔야 되겠네. 그 나중에 된장은 또 다시 활용을 하고? 활용해요. 예. 된장은 괜찮아. 이래 한 달 정도 예. 놔줬다가 드러내가지고 다 숙성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더 놔줘도 되고. 된장이라 상하지도 안 하고 네. 네. 아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돼요? 꺼내 먹기만 하면 돼. 그럴 때는 위에 된장 걷어내고 네. 된장은 된장 끓여 먹고 밑에 파래만 걷어가고 반찬 해 먹자. 그럼 혹시 집에 뻑뻑한 된장밖에 없다 그러면 간장 좀 넣어서 좀 부드럽게 예예 부드럽게 해서 해도 되겠네. 예예 그 직간장 요즘은 직간장 이래가 팔대. 이거만 하자.